오늘은 의자인가요? 네, 의자입니다. 캠핑 의자인데 밑에 이렇게 바구니까지 달린 그런 되게 유용한 의자고요. 무려 플라스틱을 업사이클링한 업사이클링 의자네요. 네, 맞아요. 오. 페트병 23개가 들어간 그런 의자입니다. 이 의자 어디서 받을 수 있죠? 이게 저희가 코카콜라의 원더풀 캠페인 이라는 걸 통해서 받은 건데요. 그 캠페인이 뭔지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키워드는 원더풀 캠페인인데요. 원더풀 캠페인은 한 번 더 사용하는 플라스틱이라는 의미의 코카콜라의 캠페인이고, 플라스틱을 이렇게 열심히 모아서 보내면은 이렇게 캠핑 의자라던가 이런 따개라던가 하는 이렇게 예쁜 굿즈로 되돌려주는 그런 캠페인을 통해서 정말 뿌듯하네요. 네, 분리배출의 중요성과 또 자원 순환을 이렇게 경험을 해볼 수 있게 하는 이제 그런 건데, 벌써 세 번째 시즌을 맞았고 지금까지 무려 240만 개의 페트병을 이렇게 수거를 했다고 합니다. 되게 많은 양이죠. 진짜 재활용 그쵸, 완전 진정한 잘 됐네요. 재활용. 그래서 신청은 뭐 쓱닷컴이라든지 지마켓 같은 그런 접수처에서 신청을 하면 되고, 그럼 이제 제로웨이스트 박스가 집에 오거든요. 거기다가 플라스틱, 그러니까 투명 페트병을 이렇게 채워서 보내면은 이제 나중에 굿즈를 보내주는 그 한단 말이에요. 그 다음에 이게 신청은 첫 번째 신청은 이미 신청 기간이 지났고, 이제 2차 신청은 바로 다음 주인 6월 27일부터 시작을 하고, 이제 마지막 신청은 8월 8일부터. 두 번째 키워드는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제도인데요. 이제 이 제도는 지장에서도 여러 번 설명을 했고, 이제 작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죠. 그래서 투명 페트병을 왜 분리배출해야 되는지 이유가 뭘까요? 고품질 재생원료를 얻기 위해서. 그렇죠. 이렇게 그 분리배출한 투명 페트병은 의류, 신발, 가방 같은 거를 이제 만드는 그런 이제 섬유로 재탄생되는데, 이제 이런 재활용에 이제 하나 단점이 있다면, 한 번 재활용한 게 다시 재활용이 될까요, 안 될까요? 아, 안 되죠. 네, 안 되고 쓰레기가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페트병을 다시 페트병으로 만들면 또 페트병으로 만들 수 있는 이제 보틀 투 보틀 방식이 가능해지는데, 이제 이 방식은 이미 유럽 같은 데서는 상용화가 되어 있고,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원래 안 됐는데, 이제 올해 2월에 식품 용기의 물질 재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이제 그런 제도가 이제 마련이 되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보틀 투 보틀을 할 수 있게 되는 이제 그런 길이 열렸다고 해요. 재활용이 더 중요해지겠네요. 그렇죠. 그래서 앞으로 이 투명 페트병을 정말로 잘 이렇게 배출해야 되겠다는 것을 맞아요. 이제 알 수 있죠. 그 여기 안에가 보냉백? 네, 보냉백 재질이어서 음료 같은 거 이렇게 보관하기도 되게 좋겠더라고요. 부드러워요. 그래서 내가 모은 페트병이 이런 예쁜 굿즈로, 유용한 굿즈로 돌아오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모아보시길 바랍니다.